LS 머티리얼즈이시고 몇 숟가락 비중은요? 3만 800원에 네. 60%. 네, 3만 800원에 60%라고 하십니다. 자, 이 종목 성기배 대표님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사셨나요? 네? 금요일날 사셨어요, 매수를? 네, 어제 샀어요. 네, 어제 샀고 오늘 바로 묻는 거는 종목에 대한 조금 실례인데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60%씩 막 비중을 이렇게 잘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은 트레이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목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비중이에요. 이런 종목보다도 사실은 첫 번째 대장주 LS나 LS 에코네지, LS 일렉트로닉 같은 종목들을 뭐 샀으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났을 건데 그런 종목들이 날아가니까 이제 이 종목을 트레이드 생각으로 급등하는 걸 한번 먹자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 종목이 바로 수익이 크게 좀 이렇게 나면은 일부 이익실은 바로, 그리고 종목이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래도 30% 비중 정리해서 종목에 대한 비중을, 그 대신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비중을 20% 이상 줄인다면은 10% 10%씩 한 세 번만 나누어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단가를 맞춰서 좀 편안하게 이 종목이 오르는 걸 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비중 60% 간 상태에서는 이 종목이 한 번만 반짝 뛰면은 다 팔고 싶어서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성향을 가지신 트레이드라면 조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좀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